네, 안녕하세요. 글리치에서 홍지효를 맡은 배우 전여빈입니다. 기자님들 요즘 워낙 이제 많은 사랑받을 만한 뭐 영화나 드라마, 뭐 시리즈들이 많이 나와서 바쁘실 텐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좀 부족하지만, 열심히 홍보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리치라는 대본을 이제 처음 읽었을 때는, 이게 뭐, 대본에서 느꼈던 저의 감정은, 일단 색채가 떠올랐는데요. 무채색인 동시에 굉장히 컬러풀한 형형색색의 그런 빛들이 막 느껴지는 글들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뭔가 이면적이고도 다면적인 느낌이 드는 복합 장르적인 글이 느껴진다. 근데 그게 장르뿐만이 아니라 각 인물에서도 느껴지는 그게 면모들이었어요. 면모였고, 글리치에 출연하기로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첫 번째는 제가 노덕 감독님의 굉장한 팬이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연출하셨던 영화 중 연애의 온도, 명작이죠. 제가 이제 학생 시절 때 오디션을 보러 가게 되면 이제 극에서 나왔던 대사를 이제 모아가지고 긁어 모아서 실연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감독님을 굉장히 만나기를 학수고대했던 사람이었고, 또 이제 두 번째 이유로는 제가 또 진한세 감독님의 인간 수업을 너무 흥미롭게 봤었어요. 근데 전혀 뭔가 결이 다를 것 같은 이두 분의 조합은 과연 어떤 모습이실까라는 궁금증과 기대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사실 홍지우라는 인물이 그 창작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쉬운 인물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배우가 채워주는 부분을 확실히 이제 갖고 오지 않으면은 이제 혼자서 하기 어려운 정도로 이제 좀그 입체적이고 어려운 인물이었는데, 사실 그 전여빈 씨는 우리가 이제 밖에서 보는 이미지처럼 사람도 같이 몇 개월간 작업을 해보니까 너무 올바르고 되게 합리적이고 또 논리성도 갖고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그 자기 감정 안에 되게 그 순수하게 이제 갖고 있는 그 폭발할 수도 있는 용기도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제가 상상했던 이미지들이 지효와 만났을 때 뭔가 연결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여빈 씨와 만났는데, 여빈 씨랑 홍지호란 인물이 싱크가 굉장히 잘 맞아서 현장에서 제가 좀 어려워하거나 좀 이런 인물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좀 막연하거나 이럴 때도 그 여빈 씨와 같이 대화하면서 되게 좋은 장면들을 만들어냈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지호라는 인물이 여빈 씨를 만나서 예, 다행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은 저는 이제 매 작품 최선을 다하고 제가 할수 있는 모든 열정과 노력을 쏟아 부으려고 하는데, 시청자분의 사랑을 받는 것은 저의 이런 결심과는 또 다른 요소인 것 같아서요.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해 주시면 하늘이 도와주셨다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할 것 같고요. 만약에 사랑받지 못한다면 문제는 뭐였나 또좀 곰곰이 곱씹어 보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잘 나아가기 위해서 돌아볼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세계의 사랑받을 요인, 저희 시리즈 글리치 시리즈가 엔딩 맛집입니다. 이거 다음을 안볼수 없게. 네. 근데 이 엔딩 맛집의 요소는 그냥 이 인간 그냥 사람이라면 뭔가 본능적으로 그 다음 회차를 주저없이 이렇게 흘러가게 돼버리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사실은 뭔가 그 미스테리 미확인 물체에 다가서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그 실체가 중요하기보다는 이 실체를 확인하려고 다가가는 이 사람이 보이는 시리즈라고,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물들을 바라보는 이두 사람과 이두 사람을 비롯한 갤러들, 뭐 시구기와 병조, 뭐그 외의 친구들, 가족들을 지켜보는 재미가 상당하실 겁니다. 네, 오늘 너무 떨리는 기자 시사 제작 발표였는데요. 우선 저희가 이렇게 사랑과 열정을 담아서
만들어낸 글리치가 과연 어떻게 받아주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랑 그대로 아주 어여쁜 선물이라 생각하시고 그냥 마음껏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어머! 모르는 거 아니야?